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는 사교성이 좋은 친구와 아이에 대해서 헌신적인 이두 명. 얘는 게임 중독자, 얘는 알수 없음, 얘는 살인자. 자,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죽여야 됩니다. 스타트! 이것이 무엇이여? 이것은 사람 손이여! 사람 손이 왼쪽으로 움직였단께? 드 왼쪽으로 가불어서? 메뉴가 열리길 원하시나요? 좀 나중에 나올 듯? Regular story.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뭔 장르인지 모르겠어요. 퍼즐인가? 상당히 재밌어 보여서 약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아쉽게도 데모 버전의 게임이다 보니까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제 편협한 영어 실력으로 한번 번역하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뭐 어쩌라고요? 다섯 명의 사람이 있네요? 당신들은 여기 있군요. 갇혔어요. 뭐 납치됐어? 당신들은 자유가 될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당신들 중 한 명이 누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른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벌써부터 재밌지 않아요? 아이, 나 이런 주제 너무 좋아. 당신들이 왜 여기에 붙잡혔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게 된 상태로 말이죠. But 자유와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누가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겠네요, 버시. 이거 어찌라고요? Are you sure? No! 마우스를 대니까 얘네들의 인적 사항이 나오네요. 네임, 알수 없음. 길가에서 발견됨. 술 취함. 애쉬 데드럼. 뭐야, 살인마야? 살인자네? 여자를 죽여가지고 감옥에 수감했었네요. 오늘까지 계속 수감돼 있었고. 하지만 그는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이거는 누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리콜이 이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회상 기억해내다예요. 얘는 지금 과거가 불투명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야. Have burn Harry. 그의 회사에서 그뭐 의심되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나 봐요. 그의 일자리를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의 삶 자체도 굉장히 불만족이고 그냥 불편러네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만 오로지 그 시간을 좋아한대요. 게임 중독자. 나도 좀이 정도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게임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베리 틸다. 얘는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입양을 생각 중에 있고, 뭐라고 하지? 사교성이 뛰어난 친구인데 그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녀의 고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래요. 페넬로파 메이든. 와, 얘 거는 하나도 해석이 안 된다.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는 V콘. 이게 여기에 her children이라고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근데 이게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약간 보육원 출신인가 봐요. 모든 인생을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이 직장을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줬대. 그러니까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다. 보육원 출신인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는 얘.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친구와 아이에 대해서 헌신적인 이두 명. 얘는 게임 중독자, 얘는 알수 없음, 얘는 살인자지만 누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자. 자,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죽여야 됩니다. 시작부터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1, 2, 3, 4, 5 중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나요? 이거 유튜브에도 투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통계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생방송이니까 1, 2, 3, 4, 5 시작. 안 보이게 하고 다시 한번. 1. 살인자. 2. 아무것도 모름. 3. 불편러.
4. 입양 희망자. 입양녀라고 합시다, 그러면. 입양녀,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바친 아이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살인자, 2번 모름, 3번 불편러, 4번 입양녀, 5번 아이녀. 그냥 엄마 하시죠. 엄마. 그래. 소라카. 자, 이 중에 누가 죽을 것인가? 오케이, 40명. 마감 됐고요. 자, 좋습니다. 생방송 투표 결과로는 2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생방송 투표로는 최종 발표가 됐어요. 뭘 아는 거보다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네, 제가 누르겠습니다. 심지어 술 취했잖아. 눌렀어. 으아앙, 벨코즈의 빔으로 가버렸. 그래서 The truth is that 진실은 이겁니다. You're here because you all are dead. 아,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대요. 그럼 얘네는, 아니 방금 이 전송된 애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소멸인가? 의식을 전송시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은 제공을 한대요. 우리 회사라고 해서 그래야 되나? 컨셔스가 의식이야? 양심이야? 아, 이게 환생의 기회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꿈에 이렇게 뭐 출연시키게끔 해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기회를 한번 준대요. 아, 우리들이 만든 가상 세계의 의식을 전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환생이네. 그리고 그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가상세계이긴 하지만, 하지만 지금 서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헐! 얘 죽은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갔어. 대박.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생적일 수 있는가로 그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그 영생의 삶으로 전송을 시킨 거야. 와, 이걸? 우린 죽인 게 아니라 걔를 영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서버에다가 그들의 헌신을 업로드 할 거예요. 그들의 희생정신을.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4명이 남았군요.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군요. 당신들의 의식은 영원히 완벽하게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유가 되겠죠. 행운을 빕니다. The Heaven. 우리 천국 회사는 당신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당신들과 일할 수 있어서 Need. 필요성? 뭐야 이거? Hello. 안녕. 뭐지? 토크토크 저리 가세요! 미안해 엄마. 나 엄마한테 뭐 좀 알려주려고 온 건데. 전기요금 세 달 동안 안 낸 거 알려주려고 왔는데. 그리고 그동안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을 완전히 차단시킬 거다라고 고지하기 위해서 왔대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아주머니를 공손하게 부르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해석 잘못했어요. 맴인데 그냥 아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폐류나 될 뻔했잖아. 그리고 제가 이걸 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똑똑 꺼지라고! 아, 정말 죄송하지만 사인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얘가 보니까 불편러가 아니라 자기 직장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만한 직업이네 이게. 나 같으면 진짜 이런 일 못할 것 같아. 사인이 없으면 저 갈 수가 없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헬로? 헬로? 미친 거야? 인사밖에 못해. 토크토크 꺼지라고! 아주머니,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만 해요. 저는 그냥 단지 사인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제발 진짜 똥줄 타겠다 진짜 얘도. 이게 제 일이고 이건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톡톡.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There's no reason for you to 그렇게까지 문을 쾅쾅 두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왜 안 되는데요? You want to reach anywhere, nobody lives there. 어? 여기서 아무도 안 산다고? 이게 뭔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요? 거긴 아무도 안 산다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무릎표 무릎표 늦게 변? 아이씨 무릎표 무릎표 말하다가 입에서 침 나왔어. 반년 전에 여기에 어떤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반년 전에 죽었대요. 그다지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죽은 사람한테 어떤 좋은 소리를 해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 약간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장이네요 이게. But I what? 지금 굉장히 혼란 왔어. 환청이었나? 어? 뭐야 심지어 문이 열려있어? 심지어 여기를 한번 털었었대. 털어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래요. Her apartment after so died and 그녀가 죽고 난 뒤에 강도가 들어서 지금 잠겨있을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열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들어왔네. 집 안으로 들어온 거야? 여기다 그냥 서류 종이 내려놓고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대로 빨리 나가야겠어. 뭐야? 야 미쳤나봐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완전 개소름 돋았어 왜 이래? 내가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던가? Greed 탐욕. 아씨 이건 뭐야? You sure you want to do that? 진짜 이러길 원하는 거야 네가? 우리가 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이거를 절대 쓸 수 없어. 뭔가 프로젝트인가봐요 이게? 아 순간이동기인가 보다. 이 포탈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이 테스트를 네 스스로 혼자 해도 되잖아. 그냥 텔레포트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한 거라고. 어? 불 들어왔다. 어 부글부글? 오 수증기 빠와. 어? 뭐야? Did I teleport? 텔레포트가 된 게 아니라 복제가 돼 버렸어. 아 이래서 사람을 죽인 거야 얘가? Hey. Where the teleportation fell? 텔레포트는 망가진 거 같은데 너 지금 복제가 된 거 같은데? What? 넌 누구야? 내가 너니? 이럴 순 없어. 이래선 안 되는데. 난 만약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니까 내가 만약에 복제가 되잖아? 한 명 카메라 들게 하고 한 명 컨텐츠 찍게 할 거임. 그리고 한 명은 롤을 주구장창 돌리게 하고 한 명은 방송을 하게 할 거임. 와 개쩐다. 그럼 돈을 두 배로 벌 수 있잖아? 더블? 아 근데 먹는 것도 두 배구나. Shit the hell. 그 친구들도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아야 그래도 두 명 됐으면은 이 점을 활용해야지.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날 봤을 땐? 설거지도 둘이 같이 하면은 훨씬 효율적이겠지? 아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약간 좀 혐오스러울 것 같긴 하다.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아 상상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세포가 이게 완전히 샥 진짜 순간이동. 원래 있던 세포가 저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세포를 복제해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 이전 거는 삭제가 돼야 정상인 건데 그냥 복제만 됐어요. 하지만 한 명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같은 장소에 남아있네? 그냥 복제본을 만든 것 같다. 복제본을 만들어버렸네? 넌 반드시 그녀를 죽여야만 해. 왜 책임 전가를 자기한테 해? 아니 이 남자한테 해. 네가 죽여 그냥. Kill her! 죽이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 솔직히 얘가 오리지널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죽이자. 안 죽여지는데? 어? 뭐야 이거. 누르니까 여기가 탔네요? I feel hot. 뜨거운 게 느껴져. Why do I feel hot? 나 왜 뜨거움이 느껴지지? 나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지? 아파! Why I feel this pain? 내가 왜 이 고통이 느껴지냐고! 제발 멈춰줘! 엑사이티 탈출구. 아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게임이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인간. So you want to exit the game? 이 게임을 나가길 원하시나요? Without finishing the story? 이야기를 다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What if I will make a choice? 자 만약에 선택지를 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당신에게? Like you made a choice
1에서 0까지 선택지를 준다고?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To the things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선택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선택지를 만들어준대. 당신이 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고 계신다면 말이죠? Again, again. 예스! 뭐야? 선택지가 사라지는데? 그 무엇 하나 누를 수 없어. 완전 빠르게 누르기. 안 눌려, 뭐 어쩌라. You are the story. 당신이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다니까? 나가라고. 나가봐.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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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어요. 아 진짜 소름 끼친다 게임.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이게 데모예요 여러분. 그냥 강제로 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검은 화면밖에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갓겜을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레귤러 스토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